살려고 일하는 그 직장이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이 문화도 바꿔야 합니다.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정부가 지금 시도하는 것처럼 완화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이 얘기를 듣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라는 말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어제 정부의 김은혜 수석 등 이 관계자들이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질문 과정에서 웃기고 있네 이런 멘보를 하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웃깁니까? 백수십 명, 157명이라고 하는 곧다운 생명들이 정부의 잘못으로 명백한 정부의 과오로 생명을 잃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는 이 장이 웃겨 보입니까? 이게 사과로 끝날 일입니까? 대통령의 진지한 성찰과 사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총리부터 사퇴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관계 장관과 경찰 책임자들의 경질이 아니라 파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면적 국정 쇄신을 해야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일선 경찰들에게 책임을 묻는, 형사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 사태를 종결 지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형벌로 책임지는 그 책임도 있지만 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치적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왜 제대로 진지하게 엄숙하게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습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반성적인 태도를 견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실규명에 정부 여당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가장 빨리 이 진상에 접근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 사태의 원인을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수사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재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국정조사 해야 하고 그리고 스스로 잘못한 조직이 자신의 조직에 대해서 수사한다는 셀프 수사 이걸로 어떻게 진실이 밝혀지겠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특검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국정조사에 이어서 특검도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이름도 영정도 없는 곳 국화 꽃에게만 지금 분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아들의
이름과 얼굴을 가리지 말라는 오열도 들립니다.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합니까? 당연히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됩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을 맞이했습니다. 이 짧은 6개월 동안 온갖 참사들이 벌어졌습니다. 인사 참사, 국방 참사, 외교 참사, 경제 참사, 심지어 안전 참사까지 총체적 국정 난맥의 참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통스럽고 내일은 불안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막했습니다. 인류의 생존이 달린 기후위기 문제에 우리도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고 아리백을 포함한 글로벌 산업 재편과 맞물려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늘려도 부족할 재생에너지 비중을 오히려 축소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감한 에너지 전환 정책 그리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서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때가 바로 국가의 산업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대대적 투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